안녕하세요. 지난번 하던 데가 어디까지였는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서브퀘스트 하고 배 만드는 것까지 했었네요, 메인퀘. 그게 벌써 이틀 전인데, 제 이틀 동안 제노블레이드 2를 안한게 아니고, 했어요, 열심히 혼자. 녹화는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했냐면, 블레이드 뽑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어 블레이드가 4마리가 됐습니다. 이 집만 겁나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어 블레이드 코어가 저한테 2개가 있었고 코먼 코어가 20개가 있었는데 레어에서 원하던 블레이드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애고, 하나는 어둠 속성에 약간 얀데레 스타일의 블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두 마리를 원했거든요? 절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회사에 있는 녹화분, 집에 있는 녹화분 다 합치면은 10시간이 넘거든요? 10시간 넘게 계속 뽑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하다하다 짜증나서, 레어에서는, 누가 나왔더라? 토키아였나? 아닌데. 나나코울이라는 애 나왔을 때 그냥 얘는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쿠비라랑 토키아는 그왜 레어를 계속 이렇게 굴리다가 그왜 가챠 게임 하는 사람들은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스킵으로 보기도 하고, 일반으로 그냥 계속 보다가 스킵으로 한두 번 보고, 사용하지 않기로도 해보고, 다른 거 나올 확률 높여서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코먼 코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스킵해서 몇번 보다가, 어? 나왔네? 레어가 나와버렸네? 그러고 저장을 두번 했죠. 그니까, 코먼에서도 레어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문제는, 뽑고 싶은 그놈이 드럽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이, 그지 같은 거.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 집만 계속하는 건 너무 답이 없다 싶어서 스스로가 10시간 넘게 그 집만 하고 있는데 내 캐릭터는 그대로 18레벨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이러다 게임 접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만요. 마우스 트레이트. 아, 뒤에서 때렸을 때 아무튼 그래서 그냥 메인 스토리나 서브 스토리 뭐 이런 거 진행하려고요. 뭐한 짓인가 싶어, 슬슬. 아우, 못 해먹겠어. 그니까, 블레이드를 더 뽑고 나중에 하던가 할게요. 그거는.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지쳐, 내가. 얘는 오토어택이 15네. 힐러를 하나 데리고 다닐까, 아니면은, 토키야 얘를 써볼까? 쿠비라 얘는 불속성이라서 너무 애매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불속성으로 공격이 두 개는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호무라 키울 만큼 키우고 그때 키우면 모를까. 지금은 좀 의미가 있을까? 전투불능, 빈사 상태 아군이 있을 때 주는 데미지 150% 상승. 받는 데미지 20% 감소. 어그로 30% 감소. 괜찮네? 나쁘진 않아요, 보면. 얘도 정의충이래요. 그랜처럼. 그랜도 정의충이잖아. 아니면 여기서는 약간 밸런스 맞게 나나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나. 힐링 필요할 때, 힐 필요할 때좀 데리고 다닐까? 교체해서. 얘가 이게 엄청 사기래요. 그니까, 좋다고 해서 얘를 스킵, 아, 뭐냐, 킵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지쳐서 킵을 한 거였는데, 저거, 눈의 수호. 인연이 최고가 됐을 때, 파티 전체의 최대 HP 40% 데미지 흡수 배리어 부여. 요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저거, 쿠마링의 치유. 그니까, 제가 호무라를 쓰다가,
나나코오리로 스위치를 하면 나나코오리로 바꾸면 파티 전체 HP가 조건 없이 그냥 20% 회복. 이건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일단 나나코오리 세팅합시다. 근데 쟤는 약간 포켓몬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던데. 나나코오리라는 애가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쿠마링이라는 애가 결국 뭐 다 하는 것 같아. 그럼 모시에나 잠깐 볼까? 얘도 건틀렛이구나. 연출 같은 거 지난번에 그거랑 완전 다 똑같다. 결국 다 똑같은 거구나. 아, 나 이거 습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10시간에 20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로 와버리네. 퀘스트. 지금 퀘스트 할 게 없네. 그냥 메인 퀘 진행하러 가면 되겠네요. 갈게요. 아, 그리고 오늘 저거 했더라고요, 새벽에. 플스 쇼케이스. 봤는데, 내용을. 아,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전에 한 거예요. 지금 6시 59분이니까. 봤는데 일단 그건 확실해 보여요. 플스5가 게임, 아 뭐냐, 런칭 초기에 레벨 좀만 올리고 갈게요. 그럼 런칭 초기에 그 뭐냐 대파리들한테 웃돈 줘가면, 와 이거 습관 미쳤다 진짜. 웃돈 줘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 이건 호물아 주는 게 낫나? 어, 두 개 갖고 있으니까 그냥 호물아 또 주고 얘도 줘도 되겠다. 결국 내가 중요하지 다른 애들보단. 그리고 좀 저거 파밍을, 저거 어디서 먹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는 런칭 작품이에요. 근데 플스4로도 나옵니다. 예, 데몬즈 소울 런칭 작품이에요. 근데 플스5랑 PC랑 멀티랍니다. 도레도레. 예, 호라이즌2 런칭 작품 아니고 발매 시기가 내년이긴 하지만 언젠지 정확히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맞죠? 아직 안 떴을 거예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차덴 클랭크, 제 생각대로 역시나 런칭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플스5를 처음에 사지 마라 이게 아니고, 런칭 작품이 아니니까 웃돈 적으면서까지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플스4 아직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면 되니까. 야, 근데 전투하면서 얘기하기 좀 힘들다. 얘기를 못하겠다. 어, 근데 저거 시간 내에 3단계를 못 찍겠는데? 저희 이제 3단계를 쏴야 마지막 그 발동이 되는 거예요, 콤보가? 어, 됐다! 됐다! 아, 젠장. 저놈이 못 버텼어. 너 왜 못 버티고 그러니?
왔어. 나쁜 역할이. 진구나. 이거 나라는 캐릭터가 너무 약해 젠장. 아씨. 뭐 그래서 굳이 처음에 웃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도 게이머로서 되팔이 겁나 싫어하거든요. 게이머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분들 명품 사보신 분들 아실 건데 진짜 세상에 되게 많더라고요 되팔이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명품계에서는 대파리라고 안 하고 리셀러라고 하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사장님한테 한번 우리 같이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저쪽도 그런 게 많다 대파리가. 근데 거기서는 리셀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야 그거는 너무 대파리들을 좋게 표현해주는 말 아니냐? 너무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고 자기는 그 말이 싫대. 맞는 말 같아.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해. 결국 대팔인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고 이제 뭐랄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명품들 원래 아예 단종돼 버리니까 걔네는 두 번 다시 못 구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늦게 본 아니면 그 당시에 구하지 못한 사람도 리셀러한테라도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았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생각도 해봐야 돼. 리셀러들이 엄청 사니까 막 몇백짜리 말고도. 근데 심지어 나이키조차 한정판이면 리셀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야 너 뭐 어디까지 가냐? 자꾸 뒤로 가. 내가. 야 어디가? 아씨. 나노코리 너 뭐하냐? 아니 옆으로 붙었어야지. 아 짜증나네. 야 어떻게 콤보를 채웠는데 니 뭐하냐? 우스공은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짜증나냐? 야 꼬리 붙어! 좀! 아니 씨! 너클이라서 사거리도 짧은데 뭐해? 개 짱나게. 22레벨 짜리는 왜 붙어서 왔냐? 코리야 좀 와라! 아 못 맞춘다 또. 아 혈압 터진다. 나는 얘 구스 이거 잡으면 안 되나 봐. 얘 잡을 때마다 문제 터져. 아 나나코리 100평이네. 아 좀 붙어라. 아씨. 와 개짱나네. 뭐 하는 거냐 이게 대체? 왜 쟤네 잡을 때마다 꼭 문제가 터져? 아니 승질이 뻗쳐서 안 되겠다. 잡고 갑시다. 와 세 번째야 지금. 첫 번째는 레벨이 딸려서 못 잡았다 치고 두 번째는 그때 뭐 때문에 못 잡았더라? 나나코울인지 퍼킹인지 뭐 참...
이거 잡고 시작하자 그냥. 사이징을 쓰는 것도 가라자 렉스. 하이 하이, 와갔다요. 소도 바스. 아 방금은 너무 짜증났어. 아니 처음에는 뭐 그냥 뭐가 없다가 애가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데 나나 도르는 움직이질 않아.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야. 이소이드 히로이마쇼. 제가 일로 오면 그때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것들을 잡아야 되나? 나중에 거슬리게 굴지 않을까? 근데 아까 진짜 그 21렙짜리 어디서 나왔어? 저 근처 지나가면 돌을 던지자. 야 움직여봐 빨리.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와봐. 이거 뭐야, 돌 안 맞아? 여기서? 야 빨리 가져가 빨리. いいね。 보스 지나갔네요. 그럼 여기 있는 놈들 다시 또 정리하죠. 이케네. 센테오 도라레타. 핫. 얘네가 나중에 되게 거슬리게 볼 거야. 미리 잡아 버리는 거야. 아까서도. 이케네. 나이스. 제대로 타졌다. 야 고스. 제가 이따가 이쪽 지나갈 거잖아요 무조건. 이쪽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 아니까 여기서 기다려. 또 나무 있는 데 싸우다가 난리 날라. 여기가 낫지. 초반에 그냥 호무라로 패고 그러다가 나나코르로 바꾸는 걸로. 얘가 다스를 쓰면 계속 조금씩 뒤로 가나봐. 진짜 미묘하게.
아, 괜히 먼저 썼다. 이거 내 거 싹 탈 걸. 아니, 뭘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뭐야, 뭐야, 버그 났어? 한 단계 찼어. 찼어. 드디어 뭔가 해요. 우와, 3단계 채워봤어. 콤보, 우와, 딜 엄청 많이 들어가네. 와, 대박이다. 나나코르로 바꿔봐. 아, 어디가 삽질하고 있네 또. 아, 근데 저 구슬라스 아니, 제가 왜 또 와? 무조건 오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 얘 잡을 때는 저거 안 왔었는데? 그런 이상한 거 안 왔었는데 분명. 야, 자꾸 돌아다녀서 너무 짜증나. 그리고 지금 아, 내가 늦었다. 내가 먹을게. 빨리 3단계 쳐야 되네. 채웠어. 어? 3단계 쳐는데 뭐가 없다? 왜 없지? 야, A버튼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깜짝 놀랐네, 씨. 야, 나 부활! 아, 미쳤나봐, 진짜, 게임. 잡았! 아니야? 내가 죽은 거구나. 아니, 아, 막판에 왜. 꼭 이러네? 와, 씨. 뭐, 쟤는 무조건 24레벨 찍고 잡아야 되네요? 노래도래. 아니, 그 22레벨짜리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하, 땡겨오기도 안 돼. 시간대 낮으로 좀 바꿉시다. 뭐가 안 보여. 뭐 이상한 데까지 숨겨놨어, 이거. 짱나게. 이게네. 센테오 돌아래다.
저 어디 갔노? 아, 나 진짜. 그만 가라, 이거들아. 승진 머리 커진다, 진짜로. 애들 집이 너무 딸렸나? 내가 칩을 너무 내가 다 먹어버렸나? 얘들아 얘 잡고 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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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레벨짜리 먼저 잡아 얘들아. 이것들 와우 안 해봤나? 아 그게 다른 애한테 그냥 자동으로 바로 맞아주지 좀 기왕이면. 얘 또 왜 돌아? 나도 돌겠네 시차로. 아씨 뭐하냐? 너 혼자야. 아 망게임 이거 씨. 혈압이 터지네. 最善を尽くすことからじゃレッケス。はいはい、わかったよ。全力で行こう。ほら、任せたもん。ほら、任せたもん。いいね。 길이 800이 들어간 건가? 300 뭐야, 방금은 1800이 들어간 거야. 아, 뭔 놈의 터킨이 이렇게 많아요. 뭐 히트 브레이크까지 들었어? 아 느려. 스킬 너무 느려. 나오지 않았을까? 안 나왔네. 아예 안 나오네. 그냥 칩을 사야 되나? 근데 지금 사는 거 너무 약한 것들 뿐인데. 얘가 22렙짜리를 불러내나봐. 이 근처에 어딜 봐도 22렙짜리 안 보이거든요? 빨리 지나가라. 정면 돌파다. 여기 서 있으면 올 거야 지금. 야, 탱커라는 애가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징징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거지.
어디 그렇게 돌아요? 그만 돌아요, 제발. 13,000! 우와 미쳤다! 야 쟤부터 죽일까? 얘들아 야 이거부터 죽여버리자. 얘 뭐 얼마나 빡세겠어? 안 그래? 아나콜이 이거 힐드 되잖아. 이거 이걸 아무도 안 먹냐? 이것도 아 사라졌다. 내가 먹게 나나콜이 힐. 근데 왜 꼭 일로 오냐 쟤는. 저건 왜 또 저기까지 갔어. 이런 젠장. 야야 힐 되는 거 없냐 니네. 얘들아 이거 먹어야 돼. 죽는다. 진짜 이게 뭔 삽질이야. 쟤 좀 빨리 죽여봐 누가.
됐어. 뭐 저기까지 가서 죽고 그래 쟤는. 와, 자 돌아버리겠다 저거. 아 너무 빨리 썼다. 나 못 채울 것 같은데 절대. 한정자가 찰까요? 또 뭐 불렀어? 아 몰라 저건 무슨. 아 까비 조금 딸려서 못 써. 잡았다! 와씨! 야 진짜 너무 잡고 싶었다 저거. 와 큰일 침이 나왔네요. 다른 애들 아 뭐냐 호물아 껴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와 정말 코악질 나왔어. お前さんのヘルメットなかなか寝心地が良いの。 戦ってる時に振り落とされても文句言うなよ。 아, 걔 유니크 몸 맞았구나. 여기 비석 썼네요. 비석이 뭐냐면 제가 이거 제노블 2 혼자 하고 있었을 때 최근에 거기가 뭐였지 이름이? 트리고 마을. 트리고 마을 앞에 거기 12레벨짜리 유니크 하나 있었어요. 그거 잡으니까 이거 뜨더라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거. 6분 45초도 되게 노력한 건데 22레벨짜리 쌩 깔 수 있으면 정말 쉽게 잡을 텐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와 씨. 몇 트 만에 잡은 거지? 그때까지 오늘 전까지가 3트째인가? 2트째? 오늘이 3, 4, 5. 다섯 세 번 싸웠나 오늘? 여섯 번? 6트인가? 5트? 암튼 트라이 많이 했네요.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거 토라 먼저 주자. 가드 확률 좀 떨어지면 어때? 딜을 세게 넣어서 억을 꽉 잡는 게 좋잖아. 그쵸? 와, 진짜. 진짜 지친다. 와, 씨. 그래도 복수는 성공했어요. 일단 메인 큐 하러.